뭐야 이거 찬템 미친 위결. 아 이런 거 먹으면 좋긴 한데 그래서 강화시키면은 뒤지게 좋긴 한데 이거 근데 쓸래가 있나 지금? 킹상주의? 슈퍼스테틱? 네, 호이 먹은 다음에 릴리 한 판 더 하고 싶은데 에이 뭘 대천사 찬템이 제일 좋지 않나? 대천사 찬템이냐 이온 찬템이냐 뭐 이 정도 차이고 릴리아 지금 지리긴 하거든요 승률 실제. 이번 릴리아 몰빵 한 번만 좀 빡세게 좀 더 해보자고. 어 뭐야 여기 신화 겹쳤네. 에야 모르겠다 제스통 일단 먹자. 이온까지 하나 만들어 둘까요? 여기에서 연운을 먹어온다면 대천사를 하나 만들고 연운이 없을 수 있지. 그럼 일단 여기까지 기다려보자. 10연패 박는 거야? 10연패 박고 릴리아 덱으로 다시 태어나. 근데 이 신화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좀 어지럽긴 하네. 그냥 5신화로 해야 돼. 그치? 뭐 이겼어? 일단 업을 해보자고. 블루 대천사 복원인데 복사를 대천사로. 아이씨 미친 어처구니가 없네. 그냥 신화가 빌드업 너무 별로라고요? 그건 맞아. 나 일단은 근데 템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뭐 레벨업하고 릴리아 뽑아야겠죠. 저희 체력이 낮으니까 릴리아 한 장만. 숙지기 왕관. 좀 잘 따라와 봐. 하나, 둘, 셋, 넷. 와, 네, 씨. 덱 드리프트 지리게 하긴 했는데. 여기 뭐 그냥 쓸까요? 이거는? 쇼진을 못 만들었었는데, 또. 아, 이온이 없네? 빵. 찰쇼지를 만들었어? 블루가 없어가지고 마 안되지 안되지 우리가 진짜지. 근데 보니까 지금 필요 없는 것 같긴 해요. 스태틱이 만들어지면 모를까 이유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써보니까. 왜냐면 릴리아가 너무 똑똑해져서 뒷라인을 자꾸 때린단 말이죠. 뒷라인 때릴 때 이온이 효과가 아예 없어. 애니한테 각오를 안 쓰니 이거? 까용이도 좋아서? 습지기 왕관 통계 조작 중. 어떤 미친놈이 그냥 신화 안에 습지기 왕관을 쳐먹어 막 이러겠네. 일단 치감은 필요가 사실 없어 우리가.
이걸 팔아서 이거를 스태틱으로 바꾸고 곡궁 하나를 구인수로 만들까? 이런 애들 상대로 우리가 엄청 유리하지 않나? 굴러가는 방향이 6마리 맞았거든요 지금? 한 번도 6마리 맞았고? 빵! 와! 그냥 데미지가 아니 이거 미쳤나봐 근데 당구솜씨가 미쳤어 그냥 어지럽네 게임이 그냥 일성이 만디를 엄게 박는다고? 이게 싫어하는 거야? 시간은 필요 없고 애니 때문에 이제 어디로 안 날아가거든 안 날아가니까 좀 뭔가 어색하다랄까? 어 잠깐만 이거를 케이틀린이 일을 해네? 리로를 돌리긴 합시다 이거 이성 페어니까 붙일만 하고 이것도 템을 스태틱으로 좀 갈아줄 필요가 있고 자, 일단 스태틱을 하나 쓰고 그 다음 어떻게 설계할지를 고민해보자 근데 릴리아 이성 뜨면 또 아 이것도 이건 진짜 돌리기 싫다 스틱 구인수 거합이야? 빵야 크게 던지면 안되지 안되지 이러고 저희는 이제 사일러스 한 장을 찾아야겠네요. 귀인이랑 어파죠 이건? 릴리아 삼신기는 여기 들어간 대로 넣으십니다. 대천사 블루 복원. 요러고 요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요런 데서 상징 같은 게 나온다? 바로 연운으로 아즈리한테 상징 딱 박아서 신랩 가서 십시나. 아 너무 센데 이거 당구 각이 좋아져가지고 딜이 미쳤죠 아. 이제는 배치가 좀 중요해지긴 했어 똑똑해져가지고 릴리아 덱캡은 별론가요? 대천사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투가 워낙 길어가지고 자 이러면 각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굴러서 여길 맞아요 근데 그거 죽는 거야 배치 실수하면 죽는 거야 그냥 바로 들어가시고 홀량 먹을 사람 없지 이러면 10렙 가자 그러면 요거를 빼주고 스태틱이랑 요거랑 갈아주고 넣어주고 요거 하나 챙겨주고 좋아요 좋아요 지금 시너지 너무 예뻐요 미쳤죠? 자 그리고 얘가 가장 많은 대상을 맞추는 방향으로 스킬을 쓰게 변경이 됐습니다 잔나 컷하고 어 템이야? 아 나이스 템까지 미쳐 뭐라냐고 제가 아 이러고 10렙 가서 10신 합시다 아니 근데 이거 미치긴 했는데 이거 전투 증감 없이도 이 정도 파고 나오는 거야? 아 나랑 만나서 죽었다 나랑 만나서 저희가 지금 필드에서 제일 센 것 같아요 그쵸? 요거 두 개는 팔면 안 되고요 요거 두 개도 페어라 팔면 안 되고 이대로 가야겠네요 야바위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근데 잘 모를걸? 릴리아 배치를 어떻게 따라가야 돼? 오 배치 바꿨다 하지만 이러면 아마 이렇게 굴릴 가능성 좀 있지 않나? 이렇게? 그치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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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똑똑해져가지고 이렇게 굴려요 곧 죽는다 아하 아 미쳤냐고 이거 굴리는 거 뭐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떤 패치란 거야 이거 근데 도장을 하나 만들까요 차라리 도장은 앞에 넣어주자 와 너무 말도 안 되긴 한다 이거 너무 제스톤 완벽하게 사용하는데 스태틱 하나 만들어주자 좋은 생각이네요 아 각도 걸렸어요
빵. 어! 맛있다, 맛있다, 릴리아 맛있다. 아, 이거 잠깐만. 우리 십신하는 못하겠다. 배치 한번 바꿨는데, 오, 상대가 따라 바꿨어요. 근데 이거 밸류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상대가. 릴리아가 지금 찬대천사라 그냥 꽁으로도 질 수 있다, 배치 차이로.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릴리아가 너무 세가지고. 가, 좋아요. 다음 라운드 업하고. 에이. 아니야, 이거 사지. 그 웨이. 고마워하지. 어디 한번 들어와 보시죠. 전투 보고 갈 거지? 십신아. 어, 배치. 오, 다 이기시는데, 근데. 아니, 십신아예요. AP 368이에요. 빵, 전투가 안 돼요. 거. 제지.